공부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픽시 프로그를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 뭐냐면요.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나중에 엄청나게 커지는 개구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뱀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뭐 온갖 곤충들을 잡아먹는 개구리과인데,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친구를 소개시켜드리고 사육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보러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보러 갑시다. 자, 여기에 제가 픽시프로 5마리, 베이비 5마리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밀엄, 그 다음에 먹일 귀뚜라미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사육장을 제가 꾸며주기 전에 우선 어떻게 생겼고 먹이를 어떻게 먹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픽시프로 애기가 있는데요. 이 애기가 지금 굉장히 작지만은 나중에 엄청나게 커집니다. 지금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바닥은 코코피트예요. 자, 잔잔하게 깔아놨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먹여볼 거는 바로 귀뚜라미입니다. 사실 밀엄도 좋긴 한데 밀엄은 땅에 숨어버리니까 먹이기가 힘들어요. 아, 근데 지금 친구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같은데. 오, 야야야, 우와. 오. 우와, 여러분 보셨죠? 지금 넣자마자 먹었는데 먹성이 되게 좋네요. 자,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자, 바로 한 마리 더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흥분했는데 먹을라나? 자, 오, 봤어 봤어 봤어. 야, 아, 실패. 야, 제가 거리를, 오, 야야, 점프한다. 제가 거리를 어느 정도 두니까 얘가 깜찍깜찍하네요. 야, 알았어, 먹어. 아빠가 조용히 줄게. 야삐. 옳지. 와, 이렇게 잘 먹는데? 잘 먹어요. 그렇죠. 우선은 먹이를 이렇게 먹는데 얘 말고 다른 친구는 한번 밀엄을 한번 줘볼게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팩맨 있죠? 여기 앞에 사진에 보이는 팩맨도 사실 먹성이 좋은 편인데, 사실 이 픽시프로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픽시프로그는요, 팩맨보다 먹성이 두세 배가 더 좋거든요. 얘네는 매일매일 밥을 줘도 매일매일 잘 먹습니다. 자, 자, 여기 밀엄을 준비했어요. 잘 안 보이죠? 자, 바로 한번 줘볼게요, 그냥. 자. 야, 먹어봐. 야, 오, 야, 먹었다, 먹었다. 오, 역시 밀엄도 잘 먹는 우리 피시프록징. 자, 그렇다면, 자, 삼키고 나서 한 마리를 더 줘볼게요. 와, 얘도 흥분했어. 자, 우리 밀엄도 하나 더 먹어보자. 자. 오, 야야, 반응이 바로 오네요.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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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냥을 왜 이렇게 못하니? 자, 여기 있다. 짜잔잔, 야, 와, 얘네들 진짜 쪼그만 게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잘 먹죠, 여러분들. 생김새가 약간 어떻게 보면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귀엽네요. 볼짝볼짝볼짝. 자, 피딩하는 거는 귀뚜라미랑 밀엄 먹이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사육 방법을 간단하게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사육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사육장 클린 케이스 소짜리고요. 이 클린 케이스 소짜리 그리고 바로 이 코코피트,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 픽시프록을 사육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픽시프록은 자연에서 흙이나 진흙 같은 그런 흙탕물에서 있죠. 흙탕물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코코피트가 그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우선은 사육장을 열고 코코피트를 2cm 정도 깔아주면 될 것 같아요. 오야, 이 정도면 되겠다. 자, 이 정도만 깔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코피트만 넣는 게 아니라 물을 넣어서 약간 질퍽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도도도동동동동. 자, 우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자, 이 정도요. 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오히려 안 좋으니까 적당히만 넣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픽시프록이 코가 잠기지 않을 정도의 물높이가 되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픽시프록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조그만 통에, 픽시프록이나 팩맨은 조그만 통에 기르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 이게 한 손이라 안 열려. 아, 도와줘. 자, 우선은 픽시프록을 자,
이렇게 들어가지고 넣을게요.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야 집에 가자. 새로운 집에 가자. 지금은 굉장히 작지만 나중에 진짜 많이 커집니다. 제가 사육정보 보여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집을 꾸려주시면 되고요. 사실 물이 좀 많네요. 물이 많아. 잠깐만 좀 버릴게요 물을. 좋아요. 이 정도 물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딱 적당한데요. 자 우리 픽시프로 이 친구가 여러분들이 키우기 굉장히 쉬운데 먹이를 매일매일 줘야 하기 때문에 먹이 공급만 이루어진다면 사육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사육장을 바꿔줬는데 바로 밥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먹을까 과연? 집 바꾸자마자 적응력 주자마자 이렇게 적응을 하는? 우와 사육장을 바꿔줬지만 바로 적응하는 클라스. 자 이게 바로 픽시프로그입니다. 자 웬만하면 집을 갈아주고 나면 잘 안 먹는데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육 온도는 20도에서 28도 사이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습하고 따뜻하면 되고요. 지금 사육장은 임시 사육장이고요. 사육장이 너무 크면 적응을 하는데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사육장을 조그만 거에서 그리고 성장함에 따라서 점점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클린 케이스에 길르지만 나중에는 뭐 왕특대나 아니면 해미수조 같은 유리수조에 사육을 하시면 되고요. 먹이를 먹일 때 사실 바닥에 풀어놓아도 되지만 먹이들이 바닥에 있으면 흙이랑 같이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핀셋 피딩을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한 마리씩 먹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가 성이 안 차는 것 같은데 귀뚜라미 한번 더 줘봐야겠다. 와 근데 픽시프로그는 제가 지금 먹이를 계속 주고 있는데 먹이 주는 게 재밌네요. 야 안녕 여기 먹이 있는데 으아 우와 사라졌어. 홀 저 재밌네요. 자 이렇게 피딩하는 재미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픽시프로그는 바로 황수개구리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픽시프로그들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성인 남성 두 손으로 들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각오는 하고 사육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베이비부터 성장하면서 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육장만 큰 게 있으면 사육하는데 문제는 없겠네요. 자 저도 픽시프로그를 한두 마리 정도는 사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큰 픽시프로그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곤충화문에서도 픽시프로그 분양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